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이 끝나가고 곧 있으면 봄이 오는데요. 오늘은 곧 다가올 봄의 아름다운 사진과 브이로그를 남겨줄 수 있는 앱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여행을 떠났는데 날씨가 우중충해서 아쉬웠던 적이 없으신가요? 이럴 때 이 앱을 사용하면 맑은 날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앱의 이름은 바로 PS 카메라입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PS 카메라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위에 포토숍 카메라 사진 필터라는 앱이 뜰 텐데요. 이 앱은 AI 기반의 카메라 효과 앱으로 간단히 말해 인공지능이 사진을 분석해서 보정을 해주는 앱입니다. 팝아트적인 효과부터 시작해서 하늘 바꾸기, 인물 색깔 보정, 사진 톤 조정 등의 다양한 보정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앱을 켜면 이렇게 카메라 기능이 켜집니다. 그리고 왼쪽에 점 3개를 누르면 기본적인 카메라 설정 등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닌 이미 찍은 사진을 보정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내 앨범에 들어가 줍니다. 내 앨범에 들어간 뒤 오른쪽 상단에 앨범을 누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정을 해보려는 사진들입니다. 먼저 내가 보정을 원하는 사진을 눌러줍니다. 그런 뒤 좌측 하단에 렌즈 버튼을 누르면 밑에 다양한 렌즈가 활성화됩니다. 가장 먼저 적용된 렌즈는 천체로 다양한 천체의 모습을 적용시키는 필터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필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블루 스카이라는 필터를 사용하면 뿌연 하늘을 맑은 하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늘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각자 취향껏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체크 표시를 눌러 필터를 적용시킨 뒤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에 사진이 저장됩니다. 생각보다 참 쉽죠?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진들도 빠르게 보정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몇 번의 터치로 브이로그를 만드는 앱입니다. 여행가서 영상은 많이 남겼는데 막상 편집을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또 그냥 가지고 있자니 아쉽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는 기브 앱을 사용해보세요. 이 기브 앱은 여행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인데요. AI가 자동으로 블로그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기브 앱을 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하단에 프로젝트 탭을 누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누르고 내가 넣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뒤 불러오기를 누른 뒤 조금 기다리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자동 편집 버튼을 누르고 브이로그의 제목을 입력한 뒤 기다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진짜 쉽죠? 오늘 소개해드린 두 앱을 이용해서 따뜻한 봄날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앱을 이용해서 저희 반 아이들과의 3월을 남겨보려 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